네, 엘라이 나시예요, 형님. 네. 아우, 날씨 좋다. 자, 의자 이름표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. 의자 이름표 있어요. 아니야. 너 자꾸 이거 뭐 할 때마다 자꾸 기린 갖고 올 거야? 아니, 아니, 기린 아니에요. 기린 갖고 올 거야? 아니, 아니, 기린 아니에요. 기린이네. 이게 기린 아니야. 기린 아니에요, 기린 아니에요. 너무 연결해요. 아, 나 정말, 진짜. 아. 어? 어, 진짜요? 야, 진짜야? 와. 재석이가 스승의 날 설문조사에서 우리 반 선생님이었으면 하는 스타 1위. 2위가 바꿔봐, 2위가 바꿔봐. 아니, 강다니엘이래. 야, 다니엘을 제꼈어. 진짜? 아, 고맙습니다. 아주 피곤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. 학생 여러분, 제 잔소리 엄청 심해요. 재석이 형 선생님은 숨 턱턱 막힐 텐데. 애들. 제가 선생님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데 종국이가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. 아마 학교를 못 갈 거예요. 맞아요. 예. 무서워서 못 가요. 무서워서 못 갑니다. 못 가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앉은 이유 말씀드릴게요. 예, 뭐예요 이게요?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한 장소에 고립되어 진행되는 고립 레이스입니다. 아, 큰일 났네. 아니, 뭐 이렇게 우리는 고립이 많이 돼. 아, 나 진짜. 다른 멤버 1인에게 고립 생활에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3개씩 챙겨오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, 예, 예. 멤버 김종국이 고립 생활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 세 가지를 챙겨오세요. 와, 진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? 아니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낙지먹도 안 된 거, 일찍 먹는 거. 이건 돌려먹어야 되는 거 필요 없고. 안 돼, 이건 제 거예요. 성지가 필요할 것 같은 거 세 가지. 일단 첫 번째로 휴지가 필요하겠지. 어? 방송에 이틀을 고립시켜놓으면 거기 어떻게 됐어? 지수 형이 고립됐을 때 정말 필요할 것 같은 세 가지. 정말 친동생의 마음으로,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누룽지 팩을 하나. 여기 이제 배에서 보니까. 다시 말해. 응? 다시 말하고. 미워요? 다시 말. 다시 말. 다시 하지 마. 다시 마. 다시 마.